사람은 뭔가를 같이 먹을 때 친해진다고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능이래요. 그쵸.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자기가 그 일차원적인 본능에 충실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계를 늦춘다. 난 당신과 가장 원초적인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네.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아, 그렇다더라고요. 그렇대요. 아, 네. 또 잘난 척이 진짜. 자기가 인터뷰 같이 밥 먹자. 어?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리뷰할 때 초창기를 봤는데 우리가 그때 사교 식사라 그랬나? 뭐 친교 식사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둘이 친해져야 된다고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간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전집 가가지고 네, 전에다가 맞아요. 막걸리 먹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날 엄청 많이 친해졌어요. 맞아요. 네. 한 번에 그냥. 그렇죠. 그게 밥일까요? 술일까요? 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뭔가를 네, 먹으면서 그런 게 있지만 보면 생각해 보면은 뭐 소개팅을 해도 그렇고 뭘 맞아요? 해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뭐 갑자기 앉아갖고 무슨 뭐 노트 펴놓고 무슨 세미나실 같은 데서 대담을 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입에다가 때려 넣으면서 맞아요. 네. 뭔가 흡수, 서로 나누면서 그쵸, 이렇게 흡수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먹는 게 일차원적인 어떤 본능의 충족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기분이 상대방에게도 투영이 되고 거기에서 뭐 새로운 공유할 만한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먹어라. 그렇죠. 친해지고 싶으면 먹어라.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그럼 같이 뭔가를 드세요. 네. 영화 보지 말고. 먹여야죠. 일단 먹여야 됩니다. 입에 뭐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영화 보지 말고. 영화를 본다라는 건 굉장히 서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른 세계에 있는 그쵸?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친해지기 전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럼요. 네. 그 앞에다가 같이 둘 다 정말 열심히 집중할 만 먹을 걸 놓고 드시면서 그렇죠. 네.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잘 못 드셨다면서요. 제가 얼마 전 장염이 걸려가지고 네. 아, 좀 고생을 했어요. 네. 고생하고 이제 또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좀 잘 못 먹었어요. 그럼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네. 지금 다시 또 이제 또 드시면서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친밀감을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네. 제가 대만을 나가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라카를 나가서 이제 또 야시장 털어야죠. 끝났네요. 끝났죠. 네,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뺀 거 대만 가서 다 채우겠네요. 다 채워야죠. 저희가 또 나가서 제가 저 명업 씨랑 같이 먹어봤는데 이 사람 그렇죠. 거의 뭐 약간 소환술 쓰거든요. 자기 아닌 것처럼. 참네. 우리 둘이 같이 소환술을 쓰는데 와 정말 막 뭐 야 용량이 이게 크다 보니까 사람의 소자체가 크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배가 막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다 어디 갔어? 맞아요. 다른 차원에 알락거죠. 네,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고 오는 네, 굉장한 기술을 사용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지금 4kg 빼신 거 가서 대만 사람들 모두와 친해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시장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는 거야. 네, 좋죠. 네, 친밀감. 네. 네, 여러분들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맛있는 거를 드십시오. 네. 네, 그리고 여름에 보양식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요. 네, 팬더 어쿠스틱 기타 PM2E 올 마호가니 모델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저 기대가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 기대해요? 일단 걱정이에요? 기대해요. 기대해요? 네. 왜냐면 일단 헤드가 그렇지 않고 팬더의 그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외관이 되게 깔끔하고 저는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이 외관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오픈형 기어?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뒤로 누운 거?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요거는 되게 마음에 들게 생겼어요. 네. 일단 외관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예뻐요. 이런 클래식 형태의 오픈 기어.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네요. 1236,000원에 989,000원 할인가 적용돼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98cm 전장. 100mm 두께 76mm 7플렛 뒷둘레.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꽤나 그 좀 굵은 편이에요. 사실 이거 저 연주자로서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네. 뒤로 약간 여기 그립감이 네네네네. 좀 있는 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너트너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너트너비가 43mm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빰 넓은 느낌이 아니고 네, 뒤로 맞아요. 굵은 느낌이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도 실측 수치를 많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숫자만 아마, 들어도 대충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게 생겨 이런 감이겠구나. 이거 이제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핑거 스타일용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44.5 넘어가면은 보통 그 말씀을 드리고 44.5에서 45mm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그 이게 딱 좋고 49면은 개량된 클래식 52면은 클래식 펄 클래식 맞아요. 그리고 이게 43이면은 옛날에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인데 뒷둘레가 7플렛에서 이미 76이 됐다 이러면 뒤로 이렇게 굵은 네, 팬더의 일렉 기타를 연상시킬 맞습니다. 수 있는 그렇네. 이게 쌓이니까 정말 설계도처럼 연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팔러 쉐입의 솔리드 마호가니 탑,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C쉐입 넥에 마마마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지판은 역시 5방콜이고요. 그리고 너트너비 43mm 본넛 400mm 지폭공률 반지름 19프렛까지 있는 작은 사이즈고요. 629mm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팬더앤 피쉬맨 디자인드 PM 프리앰프 지난 시간과 같은 픽업이고요. 역시 5방콜 브릿지 그리고 이게 세팅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갖고 질감이 아주 매트하고 매력적입니다. 팔러 바디가 저희가 뭐 깁슨을 하면서 이제 워낙 많이 네. 구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꽤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팔러바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좀 왜 이렇게 성의 없게 생겼어? 기타가 그렇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또는 다른 나라 악기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좀 들 수도 있죠. 그럼 기타 아니고 다른 악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팔러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이 하이와 로우가 이만큼 컷된 이 꽁꽁한 그 미들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니까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모니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자, 저희 오늘 마지막 무게인데 저하고 차이 많이 나네요. 몇 대 몇? 58이요? 네. 그렇게까지 가볍다고요? 네. 가벼울 것 같은데요? 아우! 아깝다! 아, 그 정도야? 아, 화를 내고 그래? 아, 사람 안 되겠네, 이거. 일배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화낸 거 아니고. 예, 뚜껑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열어버려서. 아, 뚜껑 열릴까 봐. 아, 뚜껑 열릴까 봐.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없네. 1.60이에요. 네. 아, 저 60 썼다고 58로 썼거든요. 아. 너무 아깝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가볍네요. 네, 진짜 가벼워요. 정말 감 없네요. 네, 감 떨어지셨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요새. 에이, 뚜껑 왜 이러니. 뚜껑 또 거꾸로 옆으로 덮어서 네. 또. 네. 뚜껑. 네, 이게 1.6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무게가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가벼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톱 사운드도 들어볼게요. 1배판으로 소소하게 끝났어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괜찮죠? 팔로 치고 베인이 되게 많네요. 레인지가 넓은 사운드가 나네요. 저는 소리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스트로크 사운드는 지난 시간보다 더 매력이 있어요. 네. 소리 좋아요? 마음에 드세요.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사실 저는 팔러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팔러가 바디가 작잖아요. 그리고 그 미들 사운드에 그 독특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마다 앰프를 딱 들어가면 저는 항상 좀 실망하는 게 좀 있어요. 맹꽁이 같은 소리 나죠. 네. 팔러가. 네. 이게 원래 좀 샤한 걸 좋아하다 보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바디 자체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내기에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사운드의 기조가? 전부 다 중립이고요. 네. 네.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좀 잡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요걸로 중립으로 네. 들려드리고. 중법이 이래서 더 그래. 뒷부분. 약간 베이스 팍 깎고 미들 조금 깎고 그렇게 들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더 잡아야 되게. 근데 하이 쪽의 배음은 그래도 팔로 축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뭐 들을 만하잖아요. 네. 그런 주법 등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뭐 세련된 맹공이. 네,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저음 때 여기 그 소품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소품이라면 되게 좋다. 네, 딱 그 느낌, 그 줄 하나 하나의 그 느낌이 네, 약간 맞아요. 살짝 장난감 같은 그런 네, 독립되어 네. 있는 사운드가 좀 있는데 그런 팔러의 특성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날쿠스틱 팔러니까 맞아요. 날쿠스틱의 그런 상황에서 쳤을 때 오 팔러 축은 되게 찰랑거리고 레인지가 넓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매력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팔러의 오 팔러인데 팔러 성향이 없으면 뭔 재미로 쳐?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게 앰프 꽂았을 때 확 또 솟아나오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독특한 느낌의 팔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팔러 성향이 진하고 거기다가 그런 어떤 좀 투박하고 깡통 같은 그런 매력을 좀 과하게 넣다 보면은 그 깁슨의 그 500만 맞아요. 원짜리 팔러 막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그거 있잖아요 진짜 뭐가 이렇게 불친절해? 뭐. 맞아요. 얘는 좀 친절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활용도가 꽤 높은 네. 그런 팔러 사운드였습니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마사키 키시베, 네, 마사키 키시베 흘러가는 구름, 나가레 구모, 나가레 구모, 우키 구모 뜬 구름, 나가레 구모 흘러가는 구름. 아니 잘하시네요. 아니 우리 저 건반에 우키 구모라는 반주가 있어가지고 아~ 찾아봤더니 그 시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 아~ 우키 구모, 나가레 구모라고 뜬 나가레 구모, 나가레 구모. 약간 발음은 되게 욕하는 거야. 나가레 구모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마사키 키시베, 네, 흘러가는 구름. 일단 일본 감성의 그런 어떤 뭐랄까 소소한 분위기에 잘 어울렸어요. 기타의 네, 선곡이 굉장히 잘 어울렸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마침 콜티타 아니 저기 팬더 기타라는데 깁슨의 또 네, 한두평이네요. 567i 깁슨 2018 J45 커스텀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조폭엽기토끼님 이런 거 한 대쯤 두고 재상탕진잼 했어야 멋진 인생인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참 인생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어느 쪽이 팍팍한지 잘 생각해 주세요. 암담한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건 깁슨뿐 이분이 팍팍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분이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위험해 이 사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네, 한 줄평 내 기타들만 다 팔려봐라 아주. 이분 전체적으로 처음 생각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캄다운하라는 의미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큰일 나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아유 조폭이 없기 토끼님. 네. 오늘따라 정말 닉네임과도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명업식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저는 팬더의 팔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팔러의 특성이 앰플을 꽂으면은 팍 또 살아나고 그리고 팔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생소리로 쳤을 때에는 팔러의 소리를 좀 느끼기 어려웠던 매력들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많이 바뀌는 팔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다. 네, 이거는 조금 뭐랄까 진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특성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팔러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점수 몇 대면 88.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게 지금 평타 계속 치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88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측척 나온 게 아니고 되게 고민하고 좀 88이에요 지금. 저도 그래요. 오, 8점을 주자니 이게 뭔가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릴 만한 포인트가 분명 꽤 있고 7점으로 받기에는 사운드의 매력이 상당했고. 저는 8.5 말고 7.5랑 8이랑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왜냐면 생톤 소리랑 그 앰프 사운드가 너무 좀 약간 갭이 있어서. 네. 저는 생톤 소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생톤 소리가 더 좋았습니다. 네. 네. 뭐 7.8에 가까웠던 그런 7.8.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팔러 올 마오가니 같이 보셨고요. 저는 뭐 중평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 PM4C랑 비교를 했을 때 클린 여기 그냥 생소리는 날쿠스틱은 이쪽에도 좋고 저도요. 앰프톤은 지난 시간에도 좋고 저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왕남의 말리부류의 스트라토캐스트 헤드가 나오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 7점은 넘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네, 다음 시간에 뭐 재밌는 기어들 뭐 이거 팬더 얘네들 포함해서 네, 재밌는 기어들 많이 있습니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